자, 삼성 지펠 냉장고의 소음이, 탱크 소음이 또 시작됐습니다. 들리시죠? 징. 소리 꺼졌죠? 아, 이거 지난번엔 들렸다 안 들렸다 했던 것 같은데, 이제 100%인데요. 좀 기다려보면 소리가 또 납니다. 거의 뭐 탱크 소리인데? 이거 또 얼음이 얼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이게 사놓은 그 센서죠? 1년 지났으니까, 이제, 1년은 그래도 버틴 것 같은데, 위치를 바꿔서, 자, 이걸로 갈아 끼는 프로젝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다 풀러서, 뭐 빼내는 건 똑같으니까, 빼내고, 가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빠지죠? 다 빠졌고, 얼었죠? 이게 얼어서, 특히 여기서 얼어서 소리 나는 걸로 지금 이슈 되는 게 얘죠. 얘를 빼서 이게 이제 히터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전에 이거 위치를 옮겼었는데 원래 위치가 어딨죠? 이쪽이었었나? 이걸로 묶어놨었는데 지금 이 센서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. 그래서 얘를 이제 새로 산 센서인데 쟤를 이걸로 바꿔서 다시 달아놓는 걸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지금 이거 노란 거니까 이거 가장 밑에 거에 얘를 빼면 되죠. 자, 일단 두 개는 꽂혀 있고 얘는 뺐습니다. 얘를 뺐는데 이게 다 묶여져 있어서. 자, 지금 헌 거는 뺐고요. 이제 새거 다시 넣습니다. 넣고, 지금 아까 이렇게 껴 있었죠? 이렇게 해서, 여기 다시 연결하면, 뭐, 끝날 것 같습니다. 똑같았고, 이걸로 선 정리해줘야 되는데. 자, 지금 다시, 여기 보시면, 여기 다시 설치했고요. 꼈고, 지금 뭐,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일단, 아직 녹진 않았지만, 다 녹진 않았지만 얘는 좀 녹은 것 같고, 일단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조립을 하면, 여기 다른 음식이 좀 상하기 전에, 일단 센서 교체했으니까 되지 않을까요? 쟤도 히터가 동작해서 녹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조립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조립을 끝낸 것 같습니다. 일단 소리는 안 나는 것 같아요. 닫아놓고 좀 봤는데, 다 집어넣고, 지금 냉장실 온도가 이게 닫아놓으면 지금 9도거든요. 9도로 보이죠? 아마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게 다시 떨어졌을 때 온도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다시 1시간 후에 측정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펠 냉장고에서 소리가 거의 안 나는 것 같습니다. 온도도 아까 9도에서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죠? 5도. 냉장실 온도가 5도로 떨어졌으니까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아직 탱크 소리는 안 나는 것 같아요. 뭐 계속 보겠지만 정상적으로 수리가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상 히터의 이슈로 제상 센서가 더미스터 같은데 그거를 교체해 줘서 일단 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한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